안녕하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과장 최승권입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구주고 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제가 뒤에서 계속 앞에 발표자들의 그 발표를 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실에서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집중한 건 처음 본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합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그 아래에서 들어온 그 질문지 한 장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아까 발표를 했던 우승화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참그 어린이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요. 질문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 기억의 오류 또는 왜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며 발달 단계를 적용한 전시에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정환 전시를 준비하면서 방정환의 어린이에는 남자 어린이만 포함되고 여자 어린이는 없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에 대해 조사한 바와 같이 전시에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린이날 전시를 준비하게 된게 그렇게 긴 시간을 갖지는 않았고요. 올해 갑자기 그 업무 보고 하면서 어린이날 100회가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전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당초 7월로 예정을 했던 것이 어린이날은 역시 5월이라는 관장님의 얘기에 따라서 5월로 준비를 하는 바람에 모든 역량을 쥐어짜서 아마 전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오선화 선생님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었던 방정환의 사료 조사를 했던 결과, 방정환은 1923년에 9월에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하나 발간합니다. 거기에 편집장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여성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여성의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나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던 내용들도 가득 담아있던 잡지로 나와 있어서 방정환이 여성적인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던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10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고증 자체에 대한 오류도 생길 수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전시를 준비해서 주목했던 부분은 방정환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자체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이에 대한 범주를 다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그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그런 정신들만 전시에 차용을 했기 때문에 소년이나 뭐 소녀 관련된 그런 차등과 그런 차별 없이 방정환이 생각했었던 어린이의 교육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잘 자라나길 바라는 그런 측면만을 생각하면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정환 전시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는 제가 과장으로서 좀 느꼈던 것은요. 사실 방정환 선생님이 살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이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일본색을 좀 없애고 어린이들에게 좀 전달할까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사실 그 당시의 용어들이 방정환 선생님이 사실 뭐 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내용들이 현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좀 친근하게 할까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요즘 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게 구별을 하는 게그 당대지만 오늘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사정이고, 어린이는 모든 어린이를 포함한다는 전제에 전시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한 장의 질문지가 왔는데요. 우승화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습에서 자기와 타자화,
사회화는 동근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근원성을 토대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작은 단위의 모임, 작은 만남을 통해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발표자가 발표했던 박물관 학습에서 지향하는 가치에서 사회적 측면의 소집단의 다양성, 연대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박물관 학습에서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지 궁금한. 여기 역시 저희 어린이 박물관과의 이경효 학예사가 질문하셨습니다. 저기 질문지가 없어서 그냥 제가 하나 썼던 건데, 네네, 공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더 깊어야 되진 않게 깊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온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어쨌든 박물관에 있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인 자료고 맥락이 있는 자료다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온라인 교육 부분이 우리가 지역 그리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교육은 그 나름대로 강점을 그대로 살려서 추진을 하되 실물 교육에서 오는 그런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 강점 그대로 유지를 하되 실제적이고 맥락이 있는 자료를 위주로 해서 대면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물관은 나름대로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계속적으로 토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프로에 다 지금 강단을 올르셨는데 항시적으로 보면 학술대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하고 좀 끝내는 경향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할 텐데요. 저도 사실 어린이 박물관 전시라든지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단계별 연령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한 공간에서 이 아이들을 전체를 다 소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제 들에게 조카들이 되게 많은데 조카들에게 또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지금 나이 차이가 4살, 6살, 8살 이렇게 지금 세 아이가 종종 모이는데 제가 거기 끼게 되는데 어떨 때는 나이가 이렇게 높은 두 아이들끼리만 놀고 어떨 때는 한 아이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아이들끼리는 서로가 노는데 말이 잘 통하지 못한 아이는 열애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렸을 때는 같이 TV를 보면서 만화나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듯 했는데 어느 단계 갔더니 각자가 생각하는 단계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생각하는 그 TV 영상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봤더니 각각의 어떤 아이는 TV를 보고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함께 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까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들 역시도 박물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전시실 두 개가 있는데 아래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유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층 공간들은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고 해서 각각의 어떤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연령적 차이라든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꾸며야 한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항시 전시 준비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단상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경험과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주제에 맞게끔 오늘
아이들이 맞는 새 일상과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만큼 마지막으로 꼭 해야겠다고 하는 한마디씩 좀 얘기를 해서 오늘의 학술회의를 좀 마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쪽 제일 옥천부터 좀 꼭 해야 되는 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저 스스로가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속박물관 학술 발표라고 해서 엄격 근엄 진지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용들도 정말 재미있었고 어린이를 만나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동질감을 느껴서 참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잠깐 말씀드리자면 만 3세, 4세, 5세, 6세, 7세 아이들의 놀이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함께 놀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것만 가지고 등 돌리고 놀면 지들끼리 잘 놀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같이 노는 것, 유목적적이고 공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놀이들로 놀이 발달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아이들의 이러한 놀이 발달 단계를 고려하셔서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연령에 대해서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사실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박물관 쪽, 그다음에 과학관 쪽, 뭐 미술관 쪽 계신 분들을 보면 사실 그 다 그쪽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갤러리나 어린이 박물관이 이제 가장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너무 많은 시행착오들을 하시고 그래도 최근에는 정말 전국구로 많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서 어린이 박물관을 다 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뭐 협동놀이, 뭐 병행놀이 이런 식으로 다 발달 과정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다 맞춤형으로 전시를 하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민박 같은 경우에 제가 잠깐 봤는데 전시들 아래층은 거의 이제 신체 발달 중심으로 똑같이 동화를 풀었지만 신체 발달 중심에 어떤 전시 연출이 돼 있고 위에는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코너 코너마다 조금씩 그 조작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밑에는 이제 거의 영유아가 많이 가는 것 같고 위에는 이제 초등 저까지를 수용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다면 이제 실물 중심의 어떤 소장품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되는 것 같고 그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이고 그 세계적으로 이제 어린이 박물관 추세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영유아 쪽으로 아래로 하향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화 공간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되는데 그들은 그냥 어떤 시기였냐면 유아보다 더 어린 아이들 부모님한테 이제 의지해서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오는 곳이었는데 그들의 이제 영화의 발달 수준도 고려하면서 전시를 해야 되는 수준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경향을 조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유아기나 아동 전공이 아니신 분은 이제 연구소들 많고 협회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어떤 그 뭐 자문 가지고도 이제 한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MOU를 맺고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전시 계획이나 교육 콘텐츠 그 교육 학예사를 제외하면 전시를 하시는 학예사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이 콘텐츠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게 물론 어려운 과정이죠. 협업이라는 게 말이 좋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전시 제목이었던 그 오늘은 어린이날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원래 어린이날의 날짜는 5월 1일이었습니다. 1922년부터 시작돼서 23년부터 정확하게 시작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날의 5월 5일은 27년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그 의미는 지금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로 이제 해방이 된 날이었죠. 그래서 아마 어린이들이 노동자가 해방되듯이 윤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지금 해방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나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이 뭔가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딜 놀러 가거나 한 날이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해방된 곳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시설들이 안전한지 아이들이 좀 더 상상력 키울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날들을 점검하는 날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날들이 365일 하루하루 다 같은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전선영 씨. 네. 아까 발표하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박물관 교육만 한 11년 정도 맡아서 했지 어린이 박물관 전시는 처음 접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령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고 교육학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연령별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 고민이 제대로 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하고 난 이후에도 좀 계속 물음표로 남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국립나주박물관은 어린이 박물관을 이제 새롭게 개관을 했지만 한 3년 후쯤에는 복합문화관이 새로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복합문화관이라는 공간 안에 어린이 박물관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은 저희가 초등학생과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중학생, 청소년대까지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교육과 그냥 자연스러운 배움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복합문화관은 일반적인 어린이 박물관들이 예를 들어 5세부터 한 10세까지 정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그대로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차별화를 두기 위해 다른 어린이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어린이 박물관에 가깝게 좀 더 어린이들,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변화를 주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정답은 뭘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아이가 이제 6살이거든요. 이번에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면서도 이 6살 아이가 잘 이용할지 그리고 이 아이가 컸을 때 이 공간을 재미있어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 우리 제 아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우리 박물관을 찾아오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 그냥 관람하러 오는 아이들을 좀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박물관을 찾는 제 아이와 함께 그리고 박물관을 찾는 아이들과 함께 저는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더 나은 좀 더 재미있고 의미있고 또 아이들 연령에 맞는 공간을 만들려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연령과 상관없이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일하는 교육팀 연구원들 3명도 다 처음이었는데 정말 서로가 큰 힘이 되어서 어린이 박물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연구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무엇보다 오늘 그 학술대회가 교육 쪽에 좀 치중돼 있지 않고 전시까지 좀 포함을 시켰다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그 감사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발표자였지만 재미있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학술대회보다도. 지금 그 고민거리를 하나 던져주셨는데 사실은 연령별로 차이도 있지만 동일 집단 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란 폭이 일단 조금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떤 타겟을 한번 그 목표를 정하게 되면 그 외의 인원은 기본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을 텐데 보통 뭐 지금 그 전시가 몇 세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린이 박물관 하면 전조적계를 벗어난 감각 운동기 또는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단계에 있는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대상도 역시 워낙 차이가 커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발표 주제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물론 주인공이냐 조력자냐의 한계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체험물을 단순히 혼자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같이 협동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물들을 좀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와 연계되어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 역시 단독 그 혼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와 같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조금 구성이 되면 물론 당연히 한계는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고민에 어느 정도 조금은 네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여러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역시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고민과 생각을 접합을 해서 향후 어린이 박물관이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황금요새의 마지막 페이지 중에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아프리카 속담 중에 아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글귀에 굉장히 적절히 왔는데요. 그걸 제가 기록을 해놓고 여기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과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그 고민들이 향후에 어린이 교육과 전시에 반영이 된다면 향후 우리 어린이들은 훨씬 더 밝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나긴 시간 동안 교육 그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